예, 6시 14분 KTX 청령. 이게 8칸 단편성으로 알고 있는데, 요것은 18시 31분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구나. 뭐 5분 후가 오고. 예, 8칸 단편성으로 알고 있는데, 8칸 단편성. 예, 12, 19, 12니까 뭐 1인석이 없다고 치면 48. 예, 요거는 44, 36, 76석. 예. 그렇죠. 요거는 종착역이 용산이 아니고 서울입니다. 서울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용산으로 표를 끊었다가 취소하고 바로 또 서울로 바꿨죠. 한번 또 타봐. 그러니까 이제 호남선 쪽에서 올라오는 건데 서울역까지 가는 걸로 한번. 사실 이제 용산에서 서울역까지는 뭐 그렇게 고속철로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긴 한데, 그래도.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저 처음 이 청룡 열차를 타본다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. 네. 18호 열차. 네, 심플하죠. 여기서 출발하면은 익산 서고, 용산 서고, 서울. 사실 이제 서울은 조금 그냥 더 가는 거에 불과하고, 실질적으로는 이제 익산 한 군데 서는 건데, 익산 한 군데. 네, 이제 그야말로 최속달편 열차라고 할 수가 있죠. 네, 저거 이제 장대편성이 아니라 다 단편성으로. 네, 요거는 이제 청룡 8호차. 8호차라서 이제 이쪽에는 승강문이 없군요. 네, 아이텍스 새마을로 출발했나? 네. 아이텍스 새마을로 아직 안 온 모양이죠? 네. 네, 602탄성 KTX 청룡. 청룡이구나. 청룡. 참. 저는 이제 그 뭐냐 MBC 청룡 생각난다니까요. 살짝 7호차. 깨끗하구나. 짐칸이 마련되어 있구나. 6호칸이구나. 모노클래스인가?
정원수 승무원용 이터폰 사목칸 이제 장애인석이 또 마련돼 있구나. 네. 사목칸이 이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사용. 네, 여기가 이제 2호칸. 3호칸하고 3호칸하고 다른 칸 다르네요 분위기가. 2호칸. 아, 독실이 아니라 동실이구나. 합시다.